전기 온수기가 망가져서 교체하려고 합니다, 오늘은. 얼마 못 썼는데 안에 이렇게 녹물이 나오더라고요. 아마 지하수를 써서 그런 건지. 오늘 셀프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지금부터. 요번에 새로 온수기를 샀는데요. 한 30리터짜리로 샀습니다. 30리터 용량이면은 성인 한 명이 샤워를 알뜰하게 했을 경우 가능한 용량이고, 사실 한 50리터는 돼야 여유 있게 성인 한 명이 샤워를 할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전에 써봤는데 30리터짜리 저는 충분할 것 같아서 30리터짜리로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용량이 많다고, 그다음에 용량이 적다고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30리터짜리를 한번 사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설거지, 간단한 설거지, 요 정도. 카페에서 그게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.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쓰던 프레쉬 전기 온수기인데, 이게 한 70리터 정도 되는데, 수명이 다 됐네요, 벌써. 한 3년 썼던 것 같아요. 3년 쓰니까 수명이 끝나네요. 브라켓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주 튼튼하게 고정하려고 드릴 피스로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이제 기존의 것하고 지금 새로 산 것하고 합쳤습니다. 뒷면이고, 이 고리가 걸려서 들게 되죠. 네, 좋습니다. 제가 이 안칼을 새로 받게 되면 벽에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,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머리를 썼습니다. 기존의 거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브라켓, 지금 브라켓을 합쳐버렸어요. 브라켓을 기존의 거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, 기존의 거. 좋습니다. 예, 요, 직수, 찬물 직수와 이 출수, 온수 나오는 물, 이 호스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. 안전밸브를 찬물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끼워줘야 됩니다. 이 화살표가 있어요. 이게 물의 흐름 방향이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겁니다.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들어가죠. 자, 완료됐습니다. 이제 이따가 물이 잘 데펴졌는지 확인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뜨거운 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뜨거워. 오, 뜨거워. 예, 온수 아주 잘 나옵니다. 30m 전기 온수기로 오늘 설치하고 나서, 아까 샤워까지 하고 왔습니다. 저는 원래 샤워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,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.
저거 가지고 뜨거운 물, 뭐 욕조에 받아놓고 쓴다,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. 샤워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샤워를 느릿느릿하게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, 저한테는 적절한 용량이었고,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한 것을 보고 따라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참고만 하셔가지고, 셀프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. 인터넷에 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가지고, 굳이 이제 기사님들 불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